살이 많이 빠지셨네. 아니요? 많이 빠졌어요? 네. 아, 어제 대학교 같은 데 갔거든요 또. 어? 잘생겼다는 둥. 어? 핸섬하다는 둥. 주먹으로 오시라고. 주먹이요? 주먹으로 오라. 아니 주점. 아씨. 왜 그게 그거지? 가! 주먹이 너무 웃겨가지고. 그 개인 포징 멋있다고 생각하는 분 있거든? 이거 시작하기 전부터 두 명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을 만나러 가요. 권은구 씨. 그 약간 좀 하체 변태 양반이잖아. 할 게 많아. 오늘 일단 진짜 오늘은 진짜 할 게 너무 많아. 백미 고화력 쿠쿠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. 쿠쿠! 하는데 원래? 원래 밥솥이요? 원래 밥솥이 쿠쿠 하는데 오늘 좀 창피한가? 유산소를 아침에 하해서 일찍 일어나야 돼. 극 다이어트 중에는 이거 동물유산소 하고서 EAA를 좀 먹어줘요. 왜냐면은 지방연소도 지방연소지만 그러니까 근손실이 좀 있거든. 이걸 좀 방지하고자 이거 하고서 EAA도 먹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지. 밥 먹읍시다. 이 공부기 하는 게 진짜 힘들어. 배고파가지고. 처음에 오트밀 먹기 진짜 지옥 같아서 넘기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탄수화물이 부족해지니까 식단에 이거 없으면 못 살아. 너무 고소해. 아! 죽인다, 씨. 양배추도 그람 맞춰서 드시는 거예요? 예스. 이제부터는 거의 오차가 없이 잘 추적을 해야 돼. 추적 못하면 어디서 다이어트가 안 되는지 잘 모르니까. 필라피아. 사과도 좋았어. 딱이야. 몇 드시는 거예요? 200 먹으니까 400 정도 가까이면 반 짤면 되거든. 와, 노릇노릇하게 익은 것 봐라. 아, 단내나, 다 단내나는 거 알지? 네. 와, 이거 식단이 아니고 거의 식사 아니냐, 이 정도? 뭐 롯데타워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? 가 봅시다. 오늘 스케줄 소화하기 위해서. 날씨 죽인다. 이런 날씨에 어디 못 놀러가고 포징을 배우러 간다니. 건우 선생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짱재형님, 준명이, 옐로우몽키 이렇게 같이 오거든요. 오랜만에 참가자들을 보는 거고 기대도 되네요. 얼마나 다이어트가 됐고. 다 노래가 다르잖아. 다르니까 어떻게 준비를 할지
아니 감도 안 오는데 하고 싶은 건 머리에 있는데 게임 무대. 우리는 대회지만 보러 오신 분들은 축제 같은 느낌을 들기 위해 하자는 취지였잖아. 그래서 여러 가지 담고 싶어. 약간 내 인생을 담고 싶어. 예. 아, 느낌 왔다 됐구만. 아니, 펜션 보면은 다이어트를 안 하실 것 같아. 그치? 무슨 소야, 나 지금 저탄수야. 그쵸, 근데 펜션이 이렇게 나오니까 난 안 되네, 지금. 그때랑 기운이. 아, 그쵸, 예. 눈빛도. 정상 아닙니까? 약간 눈빛도 많이 순해지셨나? 아니, 눈빛만 순해졌지, 성격은 이렇게 예민해. 철봉 그것도 생각했는데 아무튼 무리지 않을까. 바닥에서만 할 것 같기도 하고. 제가 봤을 때 바닥에서 할 거. 플랜차 막 하고 여기가 기초인 거 기초인 거 이제 더 하려면 이제 그러니까 막 많아야 돼. 아, 그 포징 배우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? 얘를 자연스럽게 어려운 산을 넘어야 되는구나.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골반만 골반 틀 때 벗겨지니까 이때도 노는 거야. 그렇지. 그다음에 말왕이라는 동의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말의 형상을 좀 내는 좋죠. 느낌이 나야 되는데 특히 이제 선두의 말발복이라고 또 표현하거든요. 그렇죠. 와 말이 딱 이러고 하는 그렇지. 그렇게 하고 요거 하나 넣고 이것도 하고 제 생각에 트라이펫을 두 가지 방향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 상태에서 오른다리 이렇게 오른다리가 죽이니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러면 선도가 더 잘 보여요. 네. 아 이게 될 것 같아요. 오 그리고 얘는 말 그렇지 그래서 요거 선도를 두 가지 보여주고 이거는 약간 좀 멋있는 거 보여주고 요거는 내가 말왕이라는 거 보여주고 말하겠는데 확 찍어 오케이 찍는 거 좋은데요? 이건 그것도 괜찮아. 아 브리오네인데요. 어 이 실루엣 너무 멋있다. 이것도 괜찮은데요. 아 그래요? 전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. 그렇지. 이게 더 클래식스럽죠. 네, 가면 네. 허리가 더 가늘어 네. 보여서. 와 그리고 정복은하고 이게 너무 이것도 너무 좋은데 제가 그때 이거 형 이거 있잖아요. 이게 형님 진짜 그 아 이게 이거 예 이렇게 예 이 바디빌딩 그거죠? 예 바디빌딩인데 형님이 하니까 클래식스러워. 이게 허리가 돼 약간 아, 저도 이게 다 마음에 드는데 저는 이 선두가 네. 이게 땡땡해. 그래서 제 생각에 두 개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이런 이거 두 개를 모아놓는 게 멋있어. 이 두 개를 어필해주면 좋을 것 같아. 퍼즐 레슨 받으신 거 어떠셨어요? 아 너무 좋았지. 일단 오랜만에 참가자들 만난 것부터 했고 권은구 선생님이 약간 에너지가 좀 있으셔. 에너지 내가 좋아하는 에너지거든. 나랑 맞는 에너지야. 근데 이제는 Alright. 안녕하십니까. 저 마랑님의 그 지휘자죠. 아, 이런 거 하지야. 오늘이고 코치. 형님 이제 그 오늘 그 뭐야 형님하고 요즘에 열심히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또 촬영 오셨네요, 형님. 그럼. 제가 또 형님한테 오늘 선물을 준비한 걸 어떻게 아시고? 야, 형이 느낌이 오더라. 그래요? 어. 아, 형님이 저번에 이제 저 올림피아 가실 때 저 캐리어를 선물로 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형님도 오늘 이번에 시합 나가시니까 yes. 시합 잘하시고 오시라고. Alright. 제가 또 저는 커플 가방이죠. 아, Alright. 뭐야 이거? 아, 오다 주웠습니다. 야, 오다 주웠구나 너. 아, 오다 주웠습니다. 야, 거기 좋더라. 네. 오, 이 뭐야? 팬츠까지. 가방이나 할 것 같은데 자, 이거 저랑 커플이에요. 어. 너랑 커플이야? 잠깐만. 와, 이거 뭐야 이거? 메이커요? 아 이게 메이커죠. 아 메이커지? 어. 형님도 제 가방의 기분을 받아서 일단 하셔라. 야 일단 사실 너... 제가 그때 형님한테 캐리어 받고 텍사스 가서 진짜 잘 썼어요. 이걸 패치를 다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패치를 딱 달 수가 있습니다. 아 이걸 달아야 되는구나. 네. 야 하나 줘라 이거 맞네. 온라인이랑. 야 이 온라인. 제가 이거. 온라인 24 드리겠습니다. 야 이거 많이 준다. 야. 이거 딱 쓰시고 같이 온라인 해가지고 야 이거 재현이가 저보다 대회가 한 주가 더 빠릅니다.
아, 제가 11월 4일이고 아, 그렇지. 태현이 형이 11월 11일 때때로 돼 있는 날에 이제 시합을 이제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다이어트 속도가 계속 붙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몸에 이제 수분이 많이 잡혀있던 부분들을 어 맞아 수분 네, 많이 잡혀있고 하나하나씩 조금 조금씩 걷어내는 이제 아.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체중 자체가 이제 한 77 후반 중반대로 아, 이제 내려왔는데 아. 이제 거기서 점점 내려서 저희가 이제 목표 자체는 75 미트로 아, 이렇게 시합을 뛰는 걸 목표로 이제 하고 있고 그 구간에서 몸이 나오는 거를 이제 좀 보고 하고 있거든요. 보고 아 이제 근데 보고 된다.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아. 왔다 갔다 해서 그때 상황을 보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.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을게. 나 뭐 딴 생각 없어. 근데 이제 이게 또 여기서 태양 형님 이제 마랑 형님이 굉장히 스마트한 게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다. 그러니까 결국에 안 되면 이제 내 탓이죠. 네. 근데 아니야. 잘 되면 본인이 아니야. 잘 이해했기 때문에 본인이 잘한 거다. 아. 제가 이렇게 잘못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항상 잘못되면 이제 저희 책임입니다. 제가 아. 말씀드리지만 제 그 코칭 실력이고 우리는 같이 성공하면 같이 성공하고 실패하면 같이 실패하는 거야. 그럼요. 그래 나도 그래서 무조건 1등 한다고.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1등 할게. 말 그대로 나는 진짜 1등 해야 돼. 1등 할 거고 1등 할 거고 어, 항상 거. 대회는 1등 할 생각으로 맞아.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자. 이건 뭐 재현이도 재현이지만 가야 많이 빠졌네. 진짜 가야 돼. 박재현 화이팅! 마랑 마이라! 아 많이 하였네. 운동이 몸 더 돌리세요. 팔 더 접으세요. 3두를 접어 보여주세요. 한 번 더 보여줘. 몸 더 이쪽으로. 그렇지. 복상은 힘주고. 후! 뱉어! 이제 서울에서 스케줄 다 끝냈으니까 형 집 가서 운동해야지. 등짝 다 찢어놓게. 오늘 어디 등 운동하세요? 어, 등 운동. 오늘 등을 그냥 어떻게 죽이지? 30일만 기다려라잉. 셰프든 쇼프든 조금만 기다려. 아 진짜 저기서 비즈니스 하면서 그렇게 핫도그랑 라면이 먹고 싶더라. 단무지랑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일곱. 이제 어디 가시나요? 아, 밥 먹으러 가야지. 어차피 이마트에서 뭐 살 것도 있고 애기들 밥 사야 돼서. 네. 와 진짜 현장하겠다 미치겠다. 아니 먹어도 괜찮아. 어 완전 대리만족. 맛있냐? 너 맛있어? 맛있어. 나눠 봐. 뭐 마지막 기니 이거 하고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어쩔 수 없어. 맛있다 근데 좀 맛있을 것 같아. 여기서 저는 밥 먹고 집에 가서 씻고 내 행사 때문에 청소하고 가야 돼요.
이제 서울로 가야 돼서 내일 행사 있어가지고 그 근처에서 숙소 잡아줬어요. 이거 한 30분 걸리고 또 다른 거 에어프라이 하느라고 최소 1시간이 걸리니까 그 1시간 동안 포징을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안 그래도 포징룸을 만들었는데 그걸 가서 연습하자. 만들어 놨어요. 조명 좀 그냥 채워가지고 여기서 잠깐만 오늘 배운 거 복습 좀 하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다. 아, 안 된다. 아, 힘들어서 못하겠다.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만 더 연구하고 포징이라는 게 매번 몸이 바뀌잖아. 몸이 바뀌니까 언제는 안 비었던 곳이 비어 보이고 또 언제는 비어 보인 곳이 안 비어 보이고 이게 계속해서 바뀌어 몸이. 동짜미는 아무 띠가 좋아, 아빠가 좋아? 응? 아니, 동현이. 아니. 뭐 보세요? 네가 봤냐? 알고리즘. 알고리즘 나 거 로그인 안 돼 있어. 아니 무슨 죄다 죄야? 아 뭐 한 거야? 아, 나 안 봤어. 아, 진짜로. 아, 진짜로 안 봤어. 아니, 뭘 봤냐? 야, 이거 네 방이잖아. 여러분, 이거 제 방 아닙니다. 이거 얘 방이에요. 야, 나 밤마다 로그인도 안 하고 다 잡혀 요새. 이거 오해 살 수 있어. 나는 여캠을 보지 않고요. 진짜 롤밖에 안 봅니다. 제 야. 유튜브 알고리즘이랑 좀 많이 다른데요. 야, 이거 호연이야? 저는 보면 야동을 봤지. 아 그러니까 이거 호연이야 그러니까? 저기 다 빼놨어. 야 이 새끼 취향이 카리나 에스파. 어 맞네. 카리나 그 새끼 카리나 보잖아. 제일 좋아하는 심플이 짬뽕인데 와 진짜 지금 소름 끼쳤어 진짜로. 와 진짜 오랜만에 매운 거 막 너무너무 맛있습니다. 와 진짜 와 미치겠다. 이 숯불이 짬뽕을 왜 좋아하는? 침 나와 지금. 아 못 보겠다.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도 내일까지 못 먹습니다. 아 그러네. 내일 공복 유산 살 때까지 못 먹어요. 뭔 말인지 알아요? 돈을 벌었는데 못 써요. 내일은 뭐 때문에 서울로 가시는 거예요? 아 내일 마프 행사 때문에. 난 다 참을 수 있어. 아, 잘 참아. 맛있어. 나 진짜 나 형 잘 참는데 진짜 너
형님 눈물이 날라 그래. 아이고. 물 좀 부어주실 수 있나? 아 이거 좀 부어줄게. 세웠다. 부어줄게. 라인보다 좀 덜 넣지? 네. 죽였다 죽였어 끝났다. 요새 브이로그를 불고기라 그러는데. 불고기. 나랑 불고기. 지금 저 뭐야 이거 운동 케어 해주고 그다음에 이거 자기 꼭 우승 만들어준다고 저희 집 들어와서 한 달 사기로 했거든요. 제가 그래 말했어요. 먹고 싶은 거 무조건 얘기만 해라. 야식 프리패스. 배달의 민족 VIP 될 준비해. 8시입니다. 응? 8시입니다. 자전거를 타러 간다. 여기 헬스장 있지? 네. 방이 여기. 거기에. 호텔에. 호텔에 있는데. 아이고 잘 잤어. 자 헬스장으로 바로 뿅 사라지는 마법 보여줄게요. 내가 헬스장으로 사라져 볼게. 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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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 아홉 와 기구 좋더라. 여기서 진짜 딱 운동 하나 스미스 머신 딱 하니까 온몸에서 또 내 남성 호르몬과 뭔가 막 올라오면서 그냥 진짜 너무 좋았어. 그냥 생기가 돌아. 내 몸이 점점 다이어트 하면서 나오는 게 보여지니까 좋더라고. 만족했어. 이제 곧 행사 들어가야 됩니다.
갑자기 사람이 달라졌는데. 어?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는데. 왜? 옷 갈아입으신 거. 다들 텐션 좋아지셨어요 지금. 지금 자고 일어나서. 아 얼마나 몇 시간 됐냐? 한 시간. 아 일찍 오셨나 봐요 되게. 나 한 딱 한 시에 도착했어. 아 여보세요 여러분들. 예? 이거 보세요. 어? 예? 드디어 나왔습니다. 아 퍼프리 워크아웃 이거 내가 그렇게 만들어달라고. 커피 내용이 얼마나 인지 알아? 오. 뭐. 한 스쿱이에요? 한 스쿱에 내가 카페인이랑 L-아르기닌 일단 진짜 좋은 건 다 넣었습니다. 내가 근데 지금 일찍 나왔어요. 내가 먹으면서 하는데 와 쉐이커도 나왔네? 쉐이커 내가 직접 디자인한 건데 이거 차가운 물 들어가면 차가워진다. 이거 색깔 달라진다? 색깔 너무 이쁜데? 이쁘지? 진짜 다 내가 만들었어. 저 카페인을 이만큼 집어넣었습니다. 300. 생거 만들래. 무조건 오겠네. 그러니까 무조건 생거 만들라고. 색깔 변하는 거. 죽이지. 변하잖아. 그러니까 무슨 맛이야? 졸렸을 때 먹으면은 이제 키위 맛. 키위 맛? 네, 어 맛있다. 좀 시계키 맛이 않습니다. 말씀드리면 맛있는 건 아니에요. 맛이 아니고 그냥 졸렸을 때 한 입 딱 먹으면 이제 아 운동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. 딱 좋았다. 마지막 끼인가요? 뭔가 아마추어적인 그런 레벨에서 이제 계속 경쟁할 수 있는 상태로 그래도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디빌딩 선수라는 느낌이 듭니다. 그러니까 작년에 시작해서 이제는 딱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큼 후색을 갖춰가고 있잖아. 내정근하고 홍범근 잘했대. 말씀을 하셨나. 오늘 행사 어떠셨어요? 아, 나는 마이플레이 행사하면 좋아. 대신 오늘 좀 아쉬웠던 건데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얼굴에 나타나더라고. 아까 인생 내 컷? 네. 깜짝 놀랐다 내 얼굴 보고. 방금 몸도 평가 받아보셨는데요. 칭찬을 많이 들으셨네요. 형님도 원래 칭찬 많이 해주셔. 나는 일단에 나 스스로 뭔가 체크를 받고 싶은 어떤 욕심과 더불어서 칭찬에 들리는 좀 걱정스러운 피드백 같은 거를 좀 잘 담으려고 하는 거지. 고맙다 야. 여기 전에 아 형님 같이 힘드니까 또 이제 이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 우리 동변 상련이지. 네. 아 그럼요 형님. 알았어. 이게 뭐 힘든 거는 또 상대적인 거라 이게 또 같이 힘든 거예요. 똑같이 힘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. 네. 하여튼 아 그래도 너 믿고 형이 든든하게 하여튼 잘하고 있어. 네. 어 생각봐. 에이오님? 야 이게 무슨 응? 안녕하십니까? 이게 무슨 어? 아우 야 또 양손가루. 야 일단 이거 와플인데 어우 뭐예요? 진짜 먹고 싶은 거야. 이게 뜯어보면 크로플이라고 하나? 크로플? 이거 크로플이야.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. 어 냄새 미쳤는데? 아, 미쳤어. 형 오는데 죽을 뻔했어. 오다가 포기할까 싶었어. 말하기는 또 이렇게 언제 온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알고 그래서 아니, 바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쇼미더바드도 하고 계시니까 뭘 또 멀잖아요. 지금 제가 영종도 있으니까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늘 진짜 뜬금없이 형 몇 시까지 갈게 도착할 것 같아 다 했는데 크로플. 아니 형 못 드시는데 이걸. 아니 형 이거 진짜 일부러 사줘. 그래서 내가 나는 누가 이렇게 그 뭐 운동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보면서 괴로워하잖아. 그래서 행복해. 대리만족인가요? 어 대리만족. 약간 좀 먹고 문의시켜. 와 진짜 이건 내가 진짜 맛은 괜찮냐? 맛있겠지. 바삭 근데 포슬해. 뭐든 탄수화물이 좋은 거야. 올 거냐? 가야죠. 이렇게 주고받는 거야. 그때쯤이면 또 제가 이 깁스 풀거든요. 그래. 그리고 또 목발 찍고 가면 또 형이 또 이게 마음이 안 좋잖아요. 아니 그런 건 아닌데.
포징을 최대한 힘을 적게 주고 뭔가 최대 효과를 내려면은 이 고관절 있잖아요. 걔를 살짝 뒤로 눌러야 돼. 아, 오케이. 그러면 이 본건 끝 부분까지 힘 그렇지 훨씬 더 잘해요. 아, 요렇게. 아, 많이 빼셨네요. 고생의 흔적이 보이네. 그리고 이제 이, 특히 딱 3번 포즈. 저는 3번 포즈 원픽. 아, 진짜. 어. 근데 다 3번 포즈가 다 클래식 같은데. 아, 클래식하고 이뻐. 그냥 이게 다리 길이랑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와야 그 클래식한 포즈 할 수 있거든. 그러니까. 이게 그 이제 시범도 포징 할 때 보면은 이게 한번 이렇게 닫혔다가 얘만 이렇게 딱 열리는 느낌. 얘가 닫혔다가 이렇게 열리는 느낌. 근데 지금 형은 이렇게만 높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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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래서 조금 그 뭐야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 복근 이렇게 탁 해서 닫았던 거 있잖아요. 네. 거기서 체스트만 쭉 해서 옆에서 쿵 찍어내는. 됐어요. 아. 이 앞판이 네. 생각해야 되는 거. 네. 아, 오케이. 근데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은 차라리 뒤로 막 내 잡던 대로 잡고 복근을 후 하고 잡아요. 아. 다 뒤만 생각했으니까 앞에서도 후 닫으면 되는구나. 왜냐면 이게 그 옆에서 봤을 때도 요 뭐야 이 요게 얇아지면은 아 생각 못했어. 훨씬 더 포징이 이뻐 보일 것 같아. 이제 오늘 일정 다 끝나신 거예요? 어제 오늘 이제 치러야 될 행사와 약속들이 다 끝났습니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